원주 혁신도시 앞 작은 간이역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공역은 2007년 잠시 여객 취급을 중지하였다가 2014년 다시 문을 연 기차역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뒤 다시 문을 닫게 될 예정에 있는 기차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반공역은 1941년에 영업을 시작한 기차역입니다. 지금까지도 전체적인 풍경이 간이역의 모습을 하고 있고 크지는 않지만 역 광장은 원주의 숨은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업을 했을 당시에는 이용객도 꽤 많았었다고 하나 점점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반공역 앞으로 혁신도시 부지가 되어 사람들이 떠나자 반공역 역시 2007년 여객 취급이 중지되어 이때 이 역에 정차하는 열차들이 모두 통과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자연스레 유동 인구가 생겼고 이에 따라 여객 취급이 중지되고 약 7년 뒤인 2014년 반공역은 다시 여객 열차가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간이역이 잠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반공역은 때마침 바로 앞으로 원주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어 이런 특이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반공역은 일제강점기 소규모 지방역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앞으로는 최근에 조성된 공공기관 건물을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등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공역은 혁신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기차가 정차하고 있으며 주로 아침 출근 시간대 청량리에서 제천 방향 열차가 그리고 저녁 퇴근 시간대에는 제천에서 청량리 방향 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에는 이 역을 정차하는 열차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공역은 혁신도시 이용객이 이 역을 이용하게 되면서 지금도 하루 100명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올 연말이면 반공역은 다시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선은 서원 주역까지만 복선 전철화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연말에는 서원 주역에서부터 제천역까지 복선 전철화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원주 시내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중앙선 기찻길은 원주 시내 외곽으로 옮겨질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공사와 함께 옮겨지는 기찻길은 아예 혁신도시 근처로 가지 않게 되어 혁신도시 코앞에 있는 기차역인 반공역은 자연스레 더 이상 기차가 정차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7년 만에 문을 연 반공역은 올 연말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함께 문을 다시 닫게 됩니다. 혁신도시 조성 계획과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따로 진행된 탓인지 많진 않지만 혁신도시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담당했던 기차역이 다시 문을 닫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편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함께 반공역을 포함한 원주 시내 기차역들도 큰 변화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원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원주역은 현재의 위치에서 직선 거리로 약 4.8km 떨어진 무실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 KTX와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를 하고 있는 만종역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 이후에는 무궁화호 열차는 정차하지 않고 서울과 강릉, 동해를 오가는 KTX만 정차하는 기차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반공역과 함께 원주시 간이역인 동화역과 신림역은 더 이상 열차가 정차하지 않게 되며 동화역을 대신하여 서원주역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즉 중앙선 복선 전철화 이후에는 원주시에는 일반 열차가 정차하게 되는 무실동의 새로운 원주역 그리고 KTX가 정차하게 되는 만종역과 새로 신설되는 서원주역 이렇게 3개의 기차역으로 구분될 예정입니다.